진짜 좋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아마 5월 중에 출시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출시되면은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약간 촉촉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살짝 광이 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메이크업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뉴욕 베이스로 하는 친환경 주얼리 브랜드 안나루이사랑 콜라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안나루이사에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15%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미국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더스데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어버이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에는 어버이날 대신에 파더스데이랑 마더스데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아무튼 이번에도 제가 아나루이사에서 세 가지 주얼리를 골라서 받았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전부 다 귀걸이를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뭘 골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목걸이랑 이 반지도 지난번에 아나루이사에서 골랐던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귀걸이는 요 락스 미니라는 귀걸이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요 목걸이랑 반지랑 함께 골랐던 놈인데, 제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정말 매일매일 주구장창 끼고 다녔더니 한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로운 놈으로 받았고요. 이거 보시면은 뭐가 새로 받은 거고 뭐가 예전에 받은 건지 약간 분간이 안갈 정도로 변색도 진짜 없고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은 크기에 적당한 크기의 호프 귀걸이라서 정말 어느 룩에나 다잘 어울리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느 룩에나 너무 다잘 어울리니까 갖고 있으면 정말 활용도가 너무 좋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다음은 요 수잰이라는 귀걸인데요. 이것도 약간 링 귀걸인데, 이거의 다른 점은 여긴 약간 큐빅 같은 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락스보다는 약간 더 페미닌한 느낌이 나는 귀걸이거든요. 지금 한요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 큐빅 때문에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나서 진짜 여성스러운 옷, 그런데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문한 제품이 요 스파클이라는 요 체인 귀걸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요 수잰 귀걸이랑 같이 매치를 하려고 샀어요. 안나루이사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매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매치한 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주문을 했거든요. 너무 예쁘죠? 오늘 딱 이렇게 껴주고 나갈까 봐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나루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얼리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탄소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라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럭셔리 브랜드, 티파니라든지 루이비통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일하셨던 디자이너 분들이 만드시는 주얼리라서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해요. 39달러부터 시작해서 약간 하이엔드 라인의 주얼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님한테 하시는 선물, 아니면 나 자신한테 하는 선물로 이렇게 다양하게 고르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더스데이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더스데이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며칠이야? 5월 9일이 마더스데이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확실하게 배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미국 내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까지 주문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하단에 이제 15%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예쁜 주얼리 쇼핑하시길 바래요. 오늘의 OOTD. 요거는 이 H&M에서 구매한 탑이고요. 이 자켓은 모듀스에서 구매한 오버사이즈 자켓이에요. 뉴이에서 보내주셨던 가방, 이렇게 이번에는 크로스로 해서 맸어요. 그리고 바지는 자라에서 구매한 바지인데, 이게 여기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만큼이 더긴 바지였는데 수선을 했더니 이 슬릿 디테일이 되게 조그만해졌어요. 그리고 신발도 자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형 이거다. 편하지? 예뻐 예뻐. 여기 배경으로 해? 여기 배경으로 하면 이쁘긴 하다 형. 아이고. 일단 여기서 자기 하나씩 골라서 까자. 그래. 알겠습니다. 콜라샷 될 거예요. 너무 좋아. 나는 형 집에 너무 좋아. 어, 나 많지. 이거 7인 받았어? 어. 핸드워시구나. 아, 괜찮아. 찢었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진짜 너무 커. 무서워. 영국에 나 러시 출장 갔을 때 만났어. 한남동 살고 이래가지고 내가 한남동 이사 얘 때문에 간 거였거든?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형도 있었던 걸 알게 된 거고. 아, 우리 때는 온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지. 맞아? 괜찮아? 진짜 이거 매워.
아니 언니 별로 안 먹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소르베 진짜 맛있다는 게 별로 없어. 난 이런 소르베만 진짜 맛있는 거. 그 와, 이거 겉에 딱딱한 거. 크림 브릴레 같네, 위에가. 이거 위시트렌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일단 이거 하나로 마스카라까지 완전 싹 다 지워지고, 그리고 제가 원래 클렌징 오일 가지고 블랙헤드 제거해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블랙헤드 제거까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걸로 클렌징을 하고 나면은 뭔가 피부에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써본 클렌징 오일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다른 유튜버 분들이 쓰시는 거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위시트렌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자연 꿀이 38.7%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나면은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도 막 얼굴이 막 갈라지는 듯한 그런 건조함이 없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사실 처음 써본 날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를 올려놓고 그냥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아침까지. 근데 아침이 됐는데도 그런 건조한 느낌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거는 바이 위시 트렌드에서 나온 비타민C 세럼이에요. 일단 비타민C 제품이 항노화? 뭐라고 해야 되지? 안티에이징? 이런 걸로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부터 비타민C 제품들을 꾸준히 발라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물 같은 제형이라서 얼굴에 이렇게 바로 짜면 안 되고 손바닥을 덜어서 손바닥으로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위시트렌드하고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 중에 두 가지를 구독자 10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릴 건데 그 두 가지를 뭘 선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상품으로 뭘 받고 싶으신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이 비타민C 세럼을 고르시더라고요. 이게 순수 비타민C가 15%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 이거를 원하셔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다음은 이거 디얼클레어스의 비타민 E 마스크 제품인데요. 이거는 요거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받아봤어요. 피부가 아주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써보고 싶어가지고 위시트렌드와 또 다른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구독자 총 10분을 선정해서 이 비타민C 세럼하고 이 허니 마스크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넣어놓을 테니까 그거 꼭 읽어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안나루이사 15% 할인 링크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